아, 여러분, 이 과일이 무슨 과일이냐면, 두리안처럼 이상한 똥 냄새가 나는 포포 열매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골 영상 올립니다. 지금 이 나무가 뭐냐면, 포포 나무라고 합니다. 포포 나무. 뽀뽀 나무라고도 하고, 이게 미국이 원산지인데, 지금 열매가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몇 개를 따서 한번 맛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무가 심은 지한 10년 정도 됐고, 높이는 한 6m, 5m, 6m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양도 그렇고, 망고 맛이 나고, 모양도 뭐 망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지금 열매를 이제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한 개가 떨어졌네요. 이제 다 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포포 나옵니다. 포포 나무. 뽀뽀 나무라고도 하고 포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노랗게 익으면은 이제 떨어지면은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요때 따가지고 껍질 벗겨서 먹으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과일이 이렇게 세 개가 크게 한 군데 달렸는데, 크기는 이게 제 주먹이 요만합니다. 주먹보다는 조금 작아요. 예, 사이즈가 주먹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게 맛이 망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근데 이걸 어떤 약간 또 그런 맛도 납니다. 이그 열대 과일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합니다. 열매가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이 나무에 한 30~40개는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안쪽에도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익어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 포포나무가 번식은 원래 뿌리에서 옆에 이렇게 또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가지고 옮겨 심으면 뿌리하고 같이 새로운 또 나무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굵은 나무 옆에 이렇게 자랍니다. 어린 나무들이. 이 씨로는 심으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뿌리에서 이렇게 어린 나무들이 이렇게 돋아나옵니다.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네요. 이거를 늦가을이나 겨울쯤에 다른 데서로 이식을 하면은 또 새로운 나무가 크게 자라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것들이 이거를 항암식품, 항암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상당히 좋은 과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흔치가 않아서 잘 시장에서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심어서 농사지어서 이 열매를 드시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유. 예, 나뭇 가지마다 이렇게 두세 개씩 주렁주렁 달려 있고, 예, 지금 저 위에도 뭐 한 가지 한 10개 정도 가까이 달렸네요. 그래서 수확은 엄청나게 수확량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먹느냐면은, 요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그게 다 익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그래서 이건 좀한 일주일 더 놔뒀다가 추석 때나 그때 따야 될것 같고, 말랑말랑해지면은 먹으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익게 되면은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떨어진 거를 한번 과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몇개 떨어진 거를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벗겨가지고 한 맛을 볼 건데, 요건 좀 딱딱하고, 요건 말랑하네요. 요거는 말랑하고, 얘는 완전히 익었습니다. 색깔 보시면 알겠죠? 예, 요거 한번 까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예, 이놈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까실 때, 예, 요렇게
껍질을 손으로 이렇게 까기가 좀 힘듭니다. 칼로 이렇게 깎으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직접 까보겠습니다. 가육이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색깔도. 손으로는 까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손으로 까서 맛만 보겠습니다. 이게 포포 나옵니다. 포포. 색깔도 뭐 망고처럼 이렇게 생겼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안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게 두리안처럼 약간 두리안 향도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씨가 이렇게 새카맣게 있습니다. 씨가. 씨가 이렇게 있죠. 요렇게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심어도 싹이 납니다. 근데 보통 나무로 아까처럼 나무 뿌리에서 새로 나온 나무 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씨앗으로 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과육도 보시면 두리안처럼 이렇게 하얗게 돼 있고 맛도 제가 봐서는 망고 플러스 두리안. 그래서 두리안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약간 새콤한 치즈 맛, 망고 향도 나고, 좋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옇죠? 이 하얀 것들이 그 두리안 같은 그 단백질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농사 텃밭이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 포포나무 구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충해도 안 하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두리안 돈 주고 사 먹으면 비싸지 않습니까? 요거 직접 농사 지어서 한번 이 두리안 비슷한 포포나무 열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포포나무 소개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